안녕하세요, 임민윤입니다. 오늘은 시락국 끓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저는 시락국 만들기 위해서 담배추를 미리 삶아서 썰어서 냉동실에 보관해 둔게 있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. 물 넣고 불 켜고요. 된장 크게 두 스푼 정도 풀어줄게요. 크게 두 스푼 풀어주시고, 예전에는 다 육수 내가지고 멸치 육수, 뭐 다시마, 새우, 건새우 넣고 육수를 냈었잖아요. 요즘에는 편리하더라고요. 코인으로 돼서 육수로 나오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는 멸치 육수 내지 않고 코인으로, 코인 하나, 두개 넣고요. 나중에 지금 된장도 들어가서 간이 조금 간간할 거고요. 나중에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할 거예요. 이렇게 하고 끓일게요. 잘 끓여지고 있죠? 이제 마늘 투어. 마늘 넣고요. 들깨가루 한 큰술 정도 넣을게요. 이렇게. 색깔이 들깨가루 넣었더니 고와졌어요. 이렇게 더 끓일게요. 완성입니다. 색깔 이쁘죠? 간 보시고 조금 싱겁다 싶으신 분들은 육수, 코인 더 넣으셔도 되고요. 소금으로 간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조금 싱거워서 소금 한 스푼 넣고요. 어른들이 드실 거면 조금 칼칼하게 땡초 넣어 드셔도 돼요. 저희는 아이들이랑 같이 먹을 거라서 이렇게. 너무 쉽죠? 완성이에요.